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엑스박스 패스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브라우저에 xbox.com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엑스박스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배너가 있습니다. 엑스박스 패드에 가입하기라고 있죠. 자,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지금 가입하기를 누르세요. 자, 그럼 가격이 나와요. 얼티밋과 PC 콘솔인데, 자, 저는 이거를 가입했습니다. 자, 이 얼티밋이 가장 특징은 콘솔, PC 두 가지, 그리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치로, 이번에 갤럭시 노트 그 새로운 거 나왔죠? 그걸로 즐길 수 있을 때 좋지요. 자, 콘솔, PC,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치로 무제한 액세스 할수 있고요. 새로운 게임이 계속 추가되고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는 출시 당일에 게임을 제공합니다. 자, 회원 특별 할인 그리고 행사가 있고요. 게임 내 콘텐츠 그리고 파트너 혜택을 포함한 독점적인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9월 15일에는 클라우드에서 메타, 자, 휴대폰, 태블릿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달은 1,000원, 1,000원, 1,000원이고요. 그 다음 달부터 이렇게 정상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PC로 즐길 수 있는데요. 다양한 고품질 PC 게임이 무제한으로 액세스. 새로운 게임이 계속 출시되고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는 출시 당일 게임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고요. 이건 콘솔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가입하기를 눌러요. 자, 그리고 가입을 누르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신 이 뭐랄까 그 전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계정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계정, 자기 본인 인증된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엑스박스 가면요, 이렇게 전용 어플이 있어요. 어플, 그 어플을 앱다운로드 여기 있죠?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세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면 이렇게 이런 어플이 떠요. 이 엑스박스 어플이에요. 봐봐요. 그죠? 자, 그러면 최근 추가된 게임 목록도 보이고요. 모든 게임을 눌러봐요. 자, 그럼 모든 게임이 보입니다. 우리 구경해볼까요? 엑스박스 패스 게임들. 자, 인기 있는 게임은 거의 다 있군요. 자, 근데 한글 패치 관련해서는 자, 사용할 때 어떨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영문 게임도 많고요. 한글 게임도 종종 있습니다. 엑스박스 패스, 이게 모든 게임이고요. 자, 엑스박스 패스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죠. 오래된 게임도 있고요. 최신 게임도 있고요. 뭐이 정도면 즐기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디 게임은 별로 없군요. 저의 최신 게임이죠. 가장 주목받는 게뭐 이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인데요. 용량이 뭐 100기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인기 게임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엑스박스 게임 패스 가입 방법과 게임 목록을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추천하는 게임 서비스입니다. 자, 게임을 월 정액제로 즐길 수 있는 방법.
방법입니다. 자, 하드 여유분 많이 챙겨 놓으시고요. 게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입 시첫 달은 1,000원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정상 가격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게임 놀이터였습니다.